아, 오늘은 저번에 했던 건데 프리시피테이션이라 그래서 프리시피테이션이 이제 똑같은 말이 인솔루블 솔트라 그래. 일단 우리가 이제 솔트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한번 더 살펴보기로 하면 솔트는 액시드 있지? 액시드하고 이제 메탈 또는 메탈 목사이드 다음에 메탈, 하이드록사이드, 메탈, 카보네이트. 얘네들 계열들이 다 베이스 계열이잖아, 그렇지? 이렇게 해가지고 베이스. 근데 요 메탈 다 이제 공통점이 메탈들이 다 들어가 있지? 요 메탈들이 액시드의 종류들이 보통 이제 HCl, H2SO4, HNO3 이러니까 여기 이제 메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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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탈들이 여기에 하이드로젠 자리에 치환된 형태, 네? 하이드로젠 자리에 치환된 형태들을 다 우리가 뭐라 그래? 솔트라 그래. 근데 대부분 이렇게 만들어진 솔트들은 뭐 간단하게 대표적인 거 한번 해볼까? 뭐, 징크가 이제 뭐 설퍼릭 액시드. H2SO4 이렇게 해가지고 징크 이렇게 껴들어갈 거 아니야, 그치? 껴들어가서 이제 징크 설페이트 이렇게 만든 솔트들은 대부분 다 솔루블해. 솔루블. 그다음 뭐 소듐 하이드록사이드 마찬가지고 NaOH 이런 것들. HCl. 이거 뉴트럴리제이션이잖아. 근데 실제로 이제 하이드로젠에 H가 이렇게 H 자리에 소듐이랑 메탈 이렇게 껴들어가는 거니까 NaCl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제 솔루블하다고. 근데 우리가 이제 인솔루블 솔트 같은 경우는 만드는 방법이 꼭 이런 일반적인 형태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조금 다른 형태를 나타내. 그래서 일단 인솔루블 솔트 프리시피테이션에 대해서는 외워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일단 메탈 중에서 이제 파지티브 아이온 중에서 파지티브 아이온 중에서는 소듐 계열이나 Na 플러스, 그다음에 K 플러스, 그다음에 NH4 플러스. 얘네들은 다 알칼리성이라서 알칼리는 보통 물에 녹아버리잖아. 녹아버리니까 얘네들이 앞에 들어가면 다 솔루블하다고. 그다음에 이제 네거티브 아이온 중에서는 앞에 뭐가 어두운지 간에 뒤에 NO3 마이너스 얘가 들어가면 이제 솔루블해.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얘네들이 들어가면 다 뭐하다고 이제 생각을 해주면 솔루블 아이온, 솔루블한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이제 솔루블한 실체는 솔트지, 그렇지? 솔루블한 솔트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은 프리시피테이션이 되는 놈들은 이제 물론 몇 가지 프리시피테이션 자체를 외워야 되겠지만 프리시피테이션 되는 어떤 반응에 대해서 한번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자. 얘네들 되게 중요해. 얘네들 NO3 마이너스 NH4 플러스, K 플러스, 그다음에 NA 플러스 이걸 꼭 외우고 있어야 돼.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그 프리시피테이션 해가지고 화이트 몇 가지 말고 들어가면 화이트 프리시피테이트 해가지고 이제 물에 안 녹는 인솔루블 솔트지. 흰색 계열들이 이제 칼슘 카보네이트, 칼슘 설페이트, 그다음에 바륨 카보네이트, 바륨 설페이트 계열들이 있다고. 이런 종류. 왜다 흰색이야? 근데 뭐 이건 알다시피 이제 라임스톤 계열이고. 그다음에 칼슘 설페이트들도 약간 이제 인솔루블, 저 인솔루블하고 바륨 카보네이트도 중요하고 특히 이제 얘가 바륨 설페이트가 또 중요하지, 그치? 얘가 이제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그 외에 또 외워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실버 크로라이드 화이트. 그다음에 실버 브로마이드 크림, 그다음에 실버 아이오다이드 옐로우 PPT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거꾸로 테스트할 때도 외워야 되기 때문에 테스트할 때도 외워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차피 좀 외우면 그 이제 물질 알기 좀 조금 편하겠지, 그치?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 프리시피테이션 리액션을 어떻게 쓰냐면은 만약에 내가 실버 나이트레이트를 만들고 싶다. 실버 프로라이드라는 인솔루블 솔트를 만들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럼 이렇게 화살표하고 보통 인솔루블 솔트를 만들 때는 컬러리스한 솔루션 두 개를 섞는 거거든. 컬러리스 솔루션. 이제 컬러리스 솔루션이라는 건 보통 일반적으로 솔루블한 솔트 솔루션을 섞는 거지. 그래서 여기 이제 AG가 들어가야 되고 CL-가 들어가야 되는데 AG가 이렇게 AG 플러스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뒤에 뭐가 나와야 돼. 그다음 플러스 CL-하고 이렇게 또 뒤에 누가 블러블러하고 앞에 나와야 돼. 근데 아까 파지티브하고 네가티브 아이온 중에서 물에 안 녹는 물에 무조건 녹는 것들은 네가티브는 NO3밖에 없다고. 그럼 이렇게 돼서 이제 아쿠어스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긴 앞에 NA. NA도 되고 이제 K도 되고 아까 암모늄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여기는 종류가 좀 많아. 근데 이제 공통점은 NA나 K나 NH4 같은 경우가 알칼리성을 띄고 있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 사실이고. 되겠지? 그러면 얘네들이 섞었을 때 얘하고 얘하고 옆에도 EDCA 솔루블 되고 인솔루블 솔트 되고 프리시피테이션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NA, NO3 이렇게 해서 아쿠어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그림을 한번 봐줄까? 우리가 보통 솔루션에서는 워터 안에서는 이제 이온으로 녹아있는 게 녹아 저기 솔루블하다는 증거니까 여기 봐봐. AgNO3가 이렇게 Ag 플러스 NO3 마이너스 이렇게 녹아있어. 이온으로 아쿠어스 그다음에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렇게 녹아있어. 근데 얘네들을 섞으면은 Ag 플러스 Cl 마이너스 NA 플러스 NO3 마이너스 이렇게 수없이 많이 녹아있을 거 아니야. 근데 Ag하고 Cl은 이렇게 이온으로 따로따로 얘네 둘이 같이 있을 때는 이렇게 둘이 결합을 한다고. 결합을 해서 물에 안 녹고 밑으로 가라앉아. 이제 Ag, Cl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가 화이트색에 밑으로 가라앉았던 물질이 만들어져. 요게 프리시피테이션이고. 그러면 요 물질이 가라앉아 있을 때 이제 요걸 이제 세퍼레이션 하는 방법이 일단 컬러리스 아쿠스 솔루션 솔루블 두 개를 섞는다. 섞은 다음에 밑에 PPT가 가라앉았지? 그러면 일단 이제 이걸 갖고 와서 뭐해? 요렇게 해서 필트레이션을 할 거라고. 필트레이션 하면 요거 요렇게 해서 누가 걸러져? HCl이 걸러지지, 그치? 그럼 요거를 wash with distilled water. distilled water로 닦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dry. leave in one place. leave in 오븐. 오븐에다 이제 놓고, for dry. 드라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려주는 거야. 그러면은 퓨어한 인솔루블 솔트를 얻는 방법이 되겠지. 인솔루블 솔트 얻는 방법은 되게 쉽지. 크리스탈리제이션하고 틀리게, 그치? 그러니까 이제 요식 자체가 포인트야.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떤 AQ 녹아있는 거에서 밑에 안 녹는 솔리드가 만들어지고 AQ가 만들어지면은 인솔루블 솔트 만드는 반응이고 리액션 타입이 프리시피테이션 리액션이고 인솔루블 솔트를 업테인 하려면 필트가 쉬워. 필트레이션 한 다음에 워시 위드 디스티드 워터 퓨어 워터로 닦아주고 그 다음에 리브인 오븐 오븐 상태에서 이제 말려주면 저기 우리가 퓨어한 인솔루블 솔트를 얻는 방법이 되는 거고 여기에 관한 문제를 몇 개를 선생님이 풀어볼 테니까 좀 이따가 파스페이퍼 이어서 한번 풀어보자고. 프리시피테이션 파스페이퍼 문제 풀어볼게. 세브럴 메소와 유스 프리페어 솔트. 근데 솔트는 이제 솔루블하고 인솔루블 있다 그랬어. 근데 여기서는 솔트 이제 솔루블 이제 인솔루블 디펜은 어떤 방법에 따라 틀리다 이 얘기야. 여기 인솔루블 솔트가 프리시피테이트고 바이 믹싱 솔루션 실버 나이트레이트하고 솔딩 클로라이드. 그러면은 스테이트 네임 오브 인솔루블 솔트 하기 전에 이거를 먼저 식으로 한번 써보자고. 그래서 실버 나이트레이트가 Ag, NO3. NO3는 무조건 물에 녹는다 그랬어. 원래 정식으로는 AQ 플러스 소듐 크로라이드가 NaCl 여기도 AQ. 그러면은 여기도 Na가 무조건 솔루블하다 그랬지? 그러면 이제 솔트 종류끼리 섞을 때는 보통 바깥쪽에 안에 쪽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 그래서 NaNO3 플러스 HCl. 근데 이제 우리 아까 얘기한 대로 IGCL이 유명하다 그랬지? 인솔루블 솔트로든
화이트 프리시피테이트라 그래서 네임 오브 인솔루블 솔트 폼드니까 이걸 써줘야 돼. 그래서 실버 에이지, 실버 크롤라이드 이렇게 써줘야 되겠지, 그치? 내가 이제 AgCl인 거. 그러면은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제 AQ가 되겠지. 딱 보니까 일반적으로 프리시피테이션 리액션은 AQ 솔리드 이렇게. 우리가 물론 이제 얘는 좀 알고 있어야지만 이 문제는 풀기가 좀 쉽겠고. B번 Chemical Equation for the Preparation Insoluble Salt Lead to Sulfate. 여기 이제 Lead to Sulfate가 우리가 그 PPT인 건 모르지만 문제에서 줬으니까 레드 설페이트, 여기 레드 투 설페이트에다가 여기다가 S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바로. 나머지는 다 뭐 해야 돼? 무조건 이제 솔루블 솔트 섞어서 만드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그래서 AQ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 문제. 또 여기 이제 레드 투 설페이트 문제가 나오네. 레드 투 설페이트가 인솔루블 솔트다. 그래서 identify substance that could be added red nitrate에다가 그 밑에 또 이거부터 풀어보자. red to nitrate에다가 PbNO3 to NO3가 이제 마이너스 1가고 얘가 플러스 2잖아. red to라고 나왔으니까. 그리고 얘하고 누구랑 반응을 시켜가지고 red sulfate를 얻는 거니까 플러스에서 sulfate가 무조건 있어야 돼. sulfate E-가, 그치? 아, 그래야지 이렇게 해서 PbSO4 해가지고 이렇게 되지. 요 앞에 파지티브 아이온 중에서 아까 소듐이나 포타슘 무조건 물에 녹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편하게 그냥 소듐 쓰자. Na2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이제 Na하고 남는 게 얘랑 얘가 남으니까 NaNO3하고 발란싱 때문에 E 해주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어떤 물질 넣어주면 돼? 얘 놓으면 되지, 그치? 그래서 Na2, SO4, 이거나 뭐 K2, SO4 상관이 없겠지, 그치? 다음에 아웃라인 how the wood produce dry sample of red to reaction에서 섞여있는 물질에서 얘를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이거는 이제 뒷문제랑 똑같으니까 뒷문제에서 보고 뒷장 문제에서 보고 그 다음에 이거 요거는 이제 원래 PPT 문제는 아닌데 그냥 간단하게 보면 카보네이트, 메탈 카보네이트가 액시드랑 반응해서 솔트랑 이거 이제 이건 솔루블 솔트지. 카본 다이옥사이드하고 워터 나온다. 투 옵저베이션. 이럴 때 투 옵저베이션은 일반적으로 뭐야? 얘가 솔리드니까 솔리드 멜트 또는 디스어피어 뭐 이렇게 적어도 되겠지. 그다음에 여기 이제 CO2 가스 나오지? 가스니까 뭐야? 버블.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observation은 두 가지 있다는 거 알고 있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insoluble salt 여기 됐지? insoluble salt 얻는 방법을 뒤에서 한번 보자. 뒤에서 이렇게 해서 문제 이렇게 돼 있어. 순서대로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그래서 또 똑같아. solution red nitrate에다가 sodium sulfate 또 red sulfate지, 그치? 문제들이 다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니까. insoluble salt가 있는데 봐봐. 레드 나이트레이트 솔루션에다 비커에 넣고 소듐 설페이트 솔루션을 써서 반응을 끝낸다. 그 다음에 필터 더 믹처를 한다. 그 다음에 4번하고 5번 좀 이상해. 왜냐면 여기서 PB 아까처럼 NO3 솔루션에다가 2지, 그치? 그 다음에 소듐 설페이트에다 아쿠스 섞어서 우리가 PbSO4 인솔루블 솔트를 얻는데 요까지는 맞는 것 같아. 믹처까지는 얻는 건 맞는 것 같은데 4번 5번 좀 이상하지, 그치? 그 다음에 일단 How will student know the reaction complete? 얘가 이제 얘네 둘이 섞었을 때 아쿼스를 섞었을 때 PPT가 만들어지는데 PPT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실제로 이제 막 뿌옇게 흐려져 이렇게 쌓여 이렇게 밑에 조금씩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조금씩 쌓이다가 더 이상 안 쌓일 때 그때가 이제 반응이 끝난 거니까 no more precipitate PPT라고 쓸게. formed 이런 식으로 더 이상 PPT가 형성이 안 될 때 쌓이지 않을 때 반응이 끝났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which compound could you use preparation instead of sodium sulfate 대신 쓸 수 있는 거
일단 뒤에 설페이트가 있으면 되잖아, 그치? 그리고 앞에 녹는 게 있으면 좋으니까 레드 하이드록사이드는 말도 안 되고, 나이트릭 액시드는 HNO3잖아, 말도 안 되고, 소듐 하이드록사이드도 안 되고 NaOH니까, 설퍼릭 액시드는 H2SO4고 액시드는 다 아쿠어스 상태로 존재하니까 여기 설페이트가 있으면 액시드를 넣어줘도 되겠네, 그치? 동그라미 X. 그 다음에 state wise sunt should not have include step 4하고 5 plan 해가지고. 근데 요거는 가만히 보니까 step 4하고 미안 이제 안 보여줬지. 3번이 state wise sunt should not have include step 4랑 step 5를 insoluble salt 얻는 데는 이 방법을 쓰면 안 되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step 4하고 step 5는 크리스탈리제이션 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여기 보통 필트레이션 한 다음에 아까 디스틸드 워터로 닦고 그다음에 오븐에다 좀 말려주면 우리가 인솔루블 설트를 얻을 수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 방법은 크리스탈이 폼디드 돼. 뭐가 폼되는 게 아니라 PPT가 형성이 되는 게 아니라 크리스탈을 만드는 거라서 인솔루블 설트 얻는 방법이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방법 대신 1번 봐봐. 다시 1번 이 솔루션하고 2번 이 솔루션을 섞는다, 반응을 끝낸다, 그 다음에 필터 믹스처 필트레이션을 해가지고 레시듀를 얻는다. 이게 이제 필트레이션 할 때 이렇게 돼서 여기 이렇게 남아있는 걸 레시듀라 그랬나 그랬지. 이 레시듀를 얻어가지고 이 레시듀를 4번부터 쓰자. 4번은 이제 올바르게 바꾸면 4번 워시 레시듀 위드 디스틸디드 워터. 아까랑 똑같아 쓰는 거. 여기 그 다음에 퓨어 드라이 샘플 리즈 설페이트니까 그다음 뭐 한다고 그랬어? 드라이 인 오븐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치? 요게 이제 마지막 과정에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은 순서대로 이게 네 번째 다섯 번째고, 그 다음에 인솔루블 솔트 얻는 방법을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4번, 5번 이렇게 해가지고 쓸 줄 알아야 돼. 이게 다 인솔루블를 어떻게 해요? 해가지고 쭉 쓰라고도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